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서울 고등법원이 정교조 관련해서 내린 판결 내용부터 우선 정리해 주세요. 예, 이 교원노조법 2조에 보면은 해고자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제 그 조항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교육부가 정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단을 했고 1심에서는 그 판단을 받아들여서 이 정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이제 박탈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2심에서 이 정교조가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 그 법외 노조라고 하는 조치의 집행 정지를 이제 받아들인 것인데 이 헌법에 보면은 단결권과 평등권을 이제 그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교원노조법 2조가. 예. 그러면서 이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했거든요. 예.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이 그 정교조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예. 정교조는 일단 합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 헌재에서 판결 내리기 전에는 그럼 서울고등법원은 이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헌법률 심 이것도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예. 1심 판결하고 그럼 뭐가 달라졌던 겁니까? 1심은 왜 그걸 그 법외 노조로 판결했던 거죠? 아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그 기준이 되는 게 대법원의 2004년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은.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그 판결을 내린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그 판례를 이제 준용하는 과정에서 전교조를 산들 노조로 볼 것이냐, 기업별 노조로 볼 것이냐 이 시각차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 전교조를 산하 산별 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요? 예, 교원 노조 특수성에 비춰볼 때 산별 노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게 1심 재판부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예. 이때 이 교원 노조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퇴직자 가입으로 이 교원 노조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이 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이 피해를 본다 이런 논리였었던 거죠. 예, 예. 근데 요번에 이제 그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 교원 노조법에 보면 지역별로만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제한한 근거가 있고 예. 이 근거로 볼 때 전교조를 산별 노조로 봐야 한다. 예, 예. 그리고 산별 노조로 본다고 한다면 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 근데 상식적으로 교원 노조가 가장 대표적인 산별 노조로 다들 알고 있는데 1심 판결이 좀 이상했던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원 노조이기 때문에 그 기업별 노조라고 한다면 특정 회사의 종사자에게만 노조 가입 자격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따라서 뭐 해고자 같은 경우는 뭐 이 조합원의 가입 자격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산별 노조라고 하는 것은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예. 예. 이 특정한 어떤 그 기업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노조원의 자격은 유지가 되는 건데 예. 전교조 같은 경우는 뭐 동일산업 동일직종의 그 조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산별노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건데 그렇죠. 정밀로 이게 명시돼 있지 않았던 거죠. 이게 기업별 노조라고 하면은 전교조가 각 학교 단위로 교장하고 그럼 단체 교섭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교조는 정부랑 예. 공립학교의 교원들 같은 경우는 특정 학교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순환해서 있는 게 근무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산별 노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 판단인데 1심 재판부는 아무튼 판단이 달랐던 겁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얼마나 걸려서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같은 경우는 180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훈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그렇게 하라니까 어허. 의무 기한은 아니죠. 예, 예. 그런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 게 이 전교조가 동일한 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이미 그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합해서 아마 다룰 가능성이 있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좀 빨리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교육부가 내렸던 뭐 전임자 복귀 명령, 뭐 직권면직 뭐 이런 거 다 이제 무효가 되는 거네요? 일단 뭐 당장 방금 나온 뉴스를 보면 시도교육청에서 이 직권면직 징계 같은 경우는 절차를 일단 지금 중단하기 시작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단을 했고
예. 이 시도 지부별로 이제 사무실 임대 문제도 그러니까 중단을 했는데 이걸 전부 다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오스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다시 합법 노조의 지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 났다고 그래서 그냥 뭐 사무실 폐쇄해라, 뭐 저 전임자 다 복귀해라. 교육부가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교육부가 전교조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예. 이 전교조를 과연 교육부가 정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그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 전교조의 계기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념적 잣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고 거기서 뭐 사법 처리 수순으로 가거나 징계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대립각을 세워왔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가 결국은 전교조 조직이라는 이 조직 자체의 정당성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던 것인데 예, 예. 이번에 이게 지금 그 브레이크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이게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